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동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네요. 잭슨 오디오에서 신제품이 네. 출시가 되었습니다. 골든보이 트랜스퍼런트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랜드레스와 공동으로 설계한 골든보이 오버드라이브는 가장 다양하고 투명한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조화로운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성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오버드라이브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기존의 오버드라이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기능과 사운드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골든보이는 클리핑 옵션을 위한 4가지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요. 부스트 역시 4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보이의 가장 흥미로운 기능은 개인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개인 사이클은 최대 개인 설정과 개인 양을 4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는 개인 노브 세팅을 담당한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 노브가 최대 100%까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풀 스위치를 동시에 누를 때마다 페달의 개인이 100%로 도달할 때까지 25%씩 증가합니다. 총 4단계, 그렇습니다. 4단계로 개인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LED 색상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연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밝기가 증가를 하고 제일 밝은 상태가 10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100%로 세팅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몇 가지 추가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노브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점등을 하게 되는데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돼서 네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는 다들 연상을 하시겠지만 클래식 스크리머 계열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비대칭 클리핑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 대칭된 클리핑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앰버 컬러, 빈티지 마샬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부스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점등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노란색, 아쿠아, 등으로 이렇게 색상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브라이트 부스트 스위치로 더 얇은 사운드를 생성하거나 두꺼운 사운드로 오버드라이브를 강화할 때 매우 유용하고요. 녹색은 미드 부스트, 더 낮은 음을 허용하는 미드 부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아 컬러는 맞춤형 부스트라고 하네요. 모든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보완하는 완벽한 설정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파란색, 풀레인지 부스트, 착색 없이 부드러운 부스트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부스트도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고 드라이브도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크리머 네 계열입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 사이클을 이용해서 네, 25% 네, 이 상태에서 부스트를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시 100%로 올린 상태에서 다른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스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를 또 변경을 해볼게요. 자, 부스트를 또 변경을 합니다. 엄청 묵직해. 자,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부스트를 아쿠아 컬러로 자, 좋습니다. 이제 로우 게인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네. 스크리머 계열로 가서 게인 사이클을 예, 25% 그리고 게인 양을 많이 줄이고 톤도 조금 미들만 남기고 좀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금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운드 차이를 들려드렸었는데
이 드라이브 네 가지 드라이브 그리고 이 개인 사이클을 이용한 또 네 가지 네. 그리고 부스트 네 가지 총 64개의 드라이브를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64가지가 톤이 모두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개인 옵션, 클리핑 옵션을 조절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사운드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이게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멀티 계열의 이제 드라이브처럼 액정이 달려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LED 컬러를 잘 외워야 된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이 LED 컬러만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돌아가는 방법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이 마샬 특유의 하이겐 사운드부터 지금 이런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 멜로우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터가 잭슨 오디오의 베스트셀러인 프리즘 프리앰프 페달과 동일한 유형의 MOSFET 부스트 회로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투명한 그리고 해상도 높은 드라이브 사운드, 부스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모로 이 사운드 자체는 잭슨 오디오 원래 이제 인증이 되어 있는 입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임은 분명하고요. 이 시스템 방식, 개인 사이클이라는 이 시스템 방식이 연주자에 따라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양질의 드라이브를 가져갈 수 있는 페달임은 분명하지만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액정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공연 도중에는 빠르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저희와 달리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순식간에 변경을 하면서 네.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어떠세요? 골든보이?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연을 레스폴로 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싱글 픽업의 팬더랑도 좀 물려봤는데 다소 좀 싱글 픽업이 감당하기에는 소리가 좀 많이 좀 깨지는 성향을 좀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네. 아무래도 잭슨 오디오가 같이 협업하는 플레이어들 자체가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일단 나이젤 네. 이제 힐송의 나이젤이랑 같이 이제 엔더서먼트를 맺고 페달도 같이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쓰는 기타 타입 자체가 좀 험버커 픽업 사운드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워낙 앰비언트 사운드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다 보니까 풀게인으로 갔을 때 좀 싱글 픽업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레스폴로만 좀 진행을 드렸어요. 네. 근데 뭐냐면 험버커 픽업에서는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사운드 뭐 근데 뭐 싱싱한 기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과연 싱글에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리뷰로 쓰는 이 스탠다드 모델이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튼 뭐 그런 점이 있었고 일단은 뭐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견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뭐 드라이브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레스폴이랑 물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좀 잘 네. 나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골든보이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싱글보다는 험버커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단 금. 이 잭슨 오디오에서 최초로 금색 페달을 내놨어요. 야심차게 제작을 한 페달인 것 같고 그에 걸맞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디테일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네, 동일한 점수를 받아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사운드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용성을 갖춘 오버드라이브의 A부터 Z까지 예, 다 갖추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개인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네 가지의 드라이브, 네 가지의 부스트를 이용해서 총 64가지의 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주하는 동안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가지고 매장 방문하셔서 이 골든보이의 멋진 사운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